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종합복지회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먼저 2021년 지역선배시민 정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대회 참여를 위해서 사전 준비부터 수고해주신 모든 기관과 선배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배시민 활동이 결실을 맺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이 자리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 시민의 이름으로 지역사회 시민 주체로서 후배 시민을 돌보고 스스로 노년기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협회는 선배시민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안한 지역과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배시민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선배시민의 전국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지역 선배 시민 정책 대회를 위해서 축사를 해주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님,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역 대회를 빛내주신 지역 신문과 무엇보다도 지역의 모든 노인복지관 관장님들과 실무자들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시민이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